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 CM병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M병원 외래 진료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입 시 QR코드 또는 안심 전화를 통해 방문 등록해주세요. 방문 등록 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 측정을 해주시고 원내 비치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소독을 해주세요. 접수 수납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주세요. 호명되면 접수 수납 창구로 이동하시고 환자 본인 확인 및 접수 등록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처음 병원에 오신 환자분께서는 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진료비 결제 후 진료과 안내를 받으시고 이동해 주세요. 진료실 앞에 대기 후 차례가 되면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 의사 소견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납 후 진행합니다. 비급여 항목 검사는 비급여 동의서 작성을 해주세요. 안내받은 검사실로 이동하여 추가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 치료의 방향 등을 진료 의사에게 확인합니다. 다음 외래 진료 예약은 예약 상담실로 가주세요. 수납 또는 처방전 수령을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주세요. 호명한 접수 수납 직원은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진료 중 발생한 추가 수납 비용에 대해 안내를 합니다. 환자는 진료 중 발생한 추가 수납 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받습니다. 신청하신 서류는 재증명 발급 창구에서 찾아가세요. 신청하신 서류는 영수증 확인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M병원 외래 진료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